제주가 진행과 팀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성경책을 읽어줄 거입니다. 요새 크게 안 말해도 돼. 작게 말해도 들려. 어디죠? 여기 읽었고. 이거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한 여거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게 왜 우리는 여기까지로 데려와서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들 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이제 이 형편에는 음식 만나도 지긋지긋해요. 다른 사람들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모세는 이런 만드는 들을 때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조인 어떤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만 했어요. 모세 슈퍼겠어요. 하나님도. 그쵸? 어차차차차. 하나님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네, 슬펐어요. 그래서 독뱀을 보냈었어요.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독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러 죽었어요. 슬프겠어요. 일서에서 출구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사람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맛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도 들어서 이 밴드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밴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스로 큰 뱀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 놓으라.
큰 빔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배달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라고 여하라. 뱀을 보고 사람들마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어요. 노뱀을 바라보고는 걷는 백성들이 놓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끝이네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